남조선의 괴뢰 집권 세력은 광주인민봉기를 북특수부대가 개입된 폭도들의 난동으로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열사들의 녹시 깃든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인민봉기를 상징하는 노래인 동시에 항쟁용사들의 용적투쟁 정신을 반영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광주 항쟁용사들의 순간 녹슬 되새겨보며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설 새로운 신심과 의지를 가다듬곤 했습니다. 괴뢰 집권 세력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피어린 민주화 투쟁의 전통과 고귀한 전치물들을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극악한 파시적 폭거로서 노골적인 파시오 독재 부활기도의 발로입니다. 또한 괴뢰 집권 세력의 파시오 독재적 정체는 현 괴뢰 집권자가 저들의 독재 통치에 방해되는 통일민주 세력을 모조리 말살할 흉심 밑에 청와대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군부 독재 시대의 파시오 체제와 기구, 포가 방식은 물론 정치 사찰 제도까지 부활시킨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까지도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낸 하루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른바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낙공 기자입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가 여야 대표들을 만나 일부 종편이 5.18 때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데 대해 정치권이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종편 방송이 분명히 잘못됐다며 5.18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5.18 왜곡 방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문제를 비롯해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표가 모두 님을 위한 행진곡의 지정곡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군 600명 침투설은 터무니없는 날조다. 국방부도 5.18 때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5.18 역사 왜곡에 대해 정치권에 이어 정부도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제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의 단죄하는 여야의 정치력과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낙권입니다.